약 2년 2개월 만에 학교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학생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죠. 이번 달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하고 교과 수업 외에도 방과 후 활동과 돌봄 교실 등 비교과 활동 모두 정상 운영되는데요. 이로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박형 수학 여행은 물론 가을 운동회가 다시 열리고 현장 체험학습도 갈 수 있습니다. 학교의 방역 체계도 일상 회복에 따라 바꿨는데요. 그동안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 조사는 종료되고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.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존 방역 수칙은 유지하고요. 또 그동안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만 착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제는 비말 차단용, 또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허가한 다른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급식실의 지정 좌석제와 체육관 수업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에 맡긴다고 합니다.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,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네요.